안녕하세요, 도끼입니다. 오늘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스케치와 채색 팁을 드려볼까 합니다. 보통 제 영상들을 보시면 스케치를 스킵하고 아니면 정말 간략하게 하고 채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여러분, 스케치 정말 잘하고 싶으시죠?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. 그럼 저는 왜 스케치를 스킵할까요? 그림 잘 그리니까 그냥 스킵하는 거 아니에요? 전 못해요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귀찮아서. 아, 죄송합니다. 제 마음의 소리. 그건 제일 작은 이유고요. 제일 큰 이유는 스케치를 너무 완벽하게 하면 채색을 할 때 그 경계를 빠져나가질 못하더라고요.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?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거기서 오는 쾌감을 즐기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과정을 굉장히 즐기거든요. 예를 들면 색이 섞이는 느낌, 붓터치,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색이 섞였을 때 말도 안 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정말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. 똑같이 묘사하고 그리는 게 정말 날 위해 그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보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위해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요새는 뭐 참 보여주는 게 중요한 세상인 것 같아요. 인스타그램, 뭐 유튜브, 눈을 뭐 굉장히 현혹하는 광고들. 그 속에서 이제 뭐 저란 존재, 나란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, 아, 쓸데. 이런 시대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순 없지만 아이패드를 켜고 애플 펜슬을 드는 순간 아니면 종이 한 장을 마주하는 순간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신가요? 잘 그려서 누군가 봐주길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붓터치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결국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에 그림을 그리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림이 막바지에 이렇으니까요. 오늘의 주인공을 그려볼까요? 어? 배경이 주인공이 아니었다고요? 네, 오늘의 주인공은 저새. 네, 저새. 영어로는 배버드. 아, 농담이고요. 스푼빌이라는 저새입니다. 여러분, 이런 새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? 입은 페리카나 같긴 한데 납작한 주걱 같고 번식개는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 머리에 털도 난대요. 너무 신기하죠? 게다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데 전 세계 2,400마리만 서식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런 새가 외국도 아니고 한국에,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의 배경인 경기도 화성시의 화성습지라는 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귀하신 몸을 그리는데 너무 이쪽 배경이랑 겹쳐가지고 그림이 또 너무 오른쪽 부분에 치우친 것 같아서요. 이렇게 주인공을 넣어줄 때는 항상 주인공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일단 위치를 반대편으로 옮겨볼게요. 뭔가 균형은 맞는 것 같은데 그림에 눈이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갑자기 급 답답해지네요. 여기 주인공인 저새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눈에게도 쉴 곳은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에 다시 가져다 놓고 어떻게든 그림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깃털 표현도 뭐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닌데요.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층 그리기가 쉬워져요. 어차피 아무리 어려운 그림도 망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림 한 장일 뿐입니다. 여러분도 그림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버리시고 가볍게 한 그림 어떠신가요?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